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 이제 제 3강. 3강에 딱히 이제 뭐 부제는 없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이제 레비나스가 직접 이제 강의를 했던 이제 이 강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레비나스의 실제 저작보다는 분명히 난이도가 더 쉬운 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알아서 읽으세요라고 할수 없는 그래서 저와 함께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랑 함께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저도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아는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제3강입니다. 자, 우리는 홀로 있는 주체를 다루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홀로 있는 주체. 그 주체는 주체인데 우리는 이제 고독이죠. 홀로 있는. 홀로 있는 주체를 다루었다. 그래서 그가 존재자라는 사실, 오직 이 사실로 인해 주체는 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예요? 존재자 없는 존재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일리아라고 해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와 달리 정말로 존재자가 없는 존재의 그 가능성을 먼저 그렸죠. 그건 가능하다. 존재자 없는 존재의 그 상태부터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존재자가 이제 그 거기서 홀로 서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동안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3강의 시작점에서 이제 레비나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존재자라는 사실, 이제 그 자체로 주체는 홀로 있는 것이고, 주체의 고독은 그가 주인이 된 존재한다는 사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 결국은 주체는 고독한데, 이 고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고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서의 고독인 거죠. 그래서 존재한다는 사실과의 관계에서 이 고독이 생겨난다. 존재에 대한 이러한 지배는 시작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읽을 때 그냥 들으시면 이게 막 헷갈리죠. 지금 우리가 레비나스를 얘기할 때 결국은 뭘 구분해야 돼요? 이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을 해야죠. 물론 하이데거에서도 이건 중요한 거지만,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존재에 대한 이러한 지배는, 그러니까 존재자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자가 서게 됐다라는 건그 존재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러한 지배는 결국 뭐예요? 자, 여기 이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자가 이렇게 홀로 서게 돼 있다. 막대기로 표현할까요? 존재자가 이렇게 홀로 서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지배관계라고 봤을 때 그것은 결국 뭐다? 결국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시작하는 것. 이 존재에서 존재자가 홀로 섬으로써 그것은 물론 그 자체적으로 고독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곧 시작이기도 하죠. 시작할 수 있음. 시작할 수 있는 있음 그 자체에서 우리는 자유를 얘기했었거든요. 그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는 것. 그것은 행위하기 위한 것도 사유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존재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는 존재자 안에서 일어나는 익명적 존재로부터의 해방이. 그래서 우리는 익명적인 어떤 존재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지. 곧 자기에게 매임이고 다시 말해 자기 확인의 매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확인의 관계는 자기를 통해 자아가 짐을 짊어진다. 예. 그죠? 자기 확인의 관계는 자기를 통해서 자아가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 자아가 자기를 위해 스스로 감수한 염려 또는 물질성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서게 됨으로써 어쨌든 물질성 안에 또 놓이게 됩니다. 미래와 과거에 대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보면 주체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으며 그것도 바로 현재의 자유 속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짐을 지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현재의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상태이기도 한 거죠. 주체의 고독은 본래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처럼 고독하다라는 건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이런 사회적 고독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먹이로 내던져져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걸려들어 있다는 그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물질성이다. 결국은 이 레비나스에 있어서 물질성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관념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왜 존재자 없는 존재 상태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뭔가 모호한 것 같지만 존재자가 선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내가 자유로우면서도 그 자유에 대한 것으로서 내 삶을 짊어 지어야 되고 그 삶이라는 것은 곧 물질성이죠.
물질성은 욕구를 초월하는 바로 그 순간 주체를 먹거리에 먹거리로서의 세계에 마주보게 하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로서의 세계에 마주보게 하면서 주체에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종의 해방을 제공한다. 세계는 주체에게 향유의 형식으로 존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래서 이 세계, 우리는 홀로 섬이면서도 동시에 세계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상대로 봤을 때이 세계는 주체에게 향유의 형식으로 존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적으로 자기에 대해 거리를 두고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결국 우리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대상으로서 나가 이 거리를 둘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세계성이 없다라면 나는 나에 대해서 오히려 아까처럼 그저 자체였던 고독에 대한 개념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또 되돌아오는 매임이 된다라면 세계라는 존재는 결국은 내가 무언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서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세계에 대한 관계. 세계는 주체에게 향유, 주의사항 쓰거든요. 무언가 우리가 즐길 수 있음. 향유 형식으로 존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거리를 둘수 있게 해준다. 주체는 자신이 흡수하는 객체 속에 흡수된다. 주체는, 나라는 어떤 이 주체는 자신이 흡수하는 객체 속에 흡수된다. 그럼에도 주체는 객체와의 거리를 유지한다. 결국은 약간 변증법적인 모순과도 같죠. 예, 분명히 우리는 자신이 흡수하는 객체 속에서 흡수되는 존재이면서도 혹은 또 거기서 거리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향유는 또한 감각 활동으로서 인식이고 빛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인식과 빛에 대한 얘기를 했죠. 거기서 우리는 또 이성과도 연결을 시켰고 자기 소멸은 아니지만 자기망각이며 말하자면 최초의 체념과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강에 대한 시작점은 이제 노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세계 안에 서 있고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노동을 하는 존재죠. 공간을 통한 이 순간적 초월도 고독의 탈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우리는 어쨌든 이 고독에 대한 것이 탈피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였죠. 세계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고 세계가 존재하지 않죠. 빛은 그 사물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나도록 해줘요. 모든 경험을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서 유래하도록 만들고 모든 경험을 기억의 요소로 환원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성은 홀로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비나스에게 이 빛은 이성과 같은데 결국 이성이라는 것은 또 역시 여기서도 홀로 있음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식은 세계 안에서 정말 다른 것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 우리는 분명히 나의 세계를 통해서 거리감을 확보하지만 근데 그것이 정말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전적 타자성에 대한 것을 아직 만날 수는 없는 단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념론의 심오한 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육체의 구체성 속에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놓는 공간이 언제나 정복되어야 된다. 자, 욕구의 구체성, 그죠?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놓은 공간이 언제나 정복되어야 되고 이 공간을 뛰어넘고 객체를 장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손으로 노동해야 된다. 어쨌든 참말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한다라는 걸 결국 어떻게 얘기해요?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는다. 공간을 뛰어넘고 객체를 장악하고. 사실 뭐 예전에 그 로크가 재산권 개념을 정의할 때도 인간의 노동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손으로 자연에서 노동을 땀을 흘려서 우리가 일한 만큼 거기 자연에 대한 것을 재화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자원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소유권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객체를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는 손으로 노동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명제는 하나의 분석 명제다. 종합 명제, 분석 명제 이래서 뭐 칸트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딱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명제는 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주는 명제라면 분석 명제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서술어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건 분석 명제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당연하단 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노동은 당연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필수인 것. 자, 그래서 결국 노동에서 즉 그의 노력,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 주체는 자, 노동에서 즉 노력과 아픈 괴로움이에요. 자, 이거 노력은 어때요? 마냥 즐거운 게 아니죠. 노력, 아픔,
괴로움. 이게 지금 노동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통해 주체는 한 존재자의 자유 속에, 자, 존재자의 자유 속에 함축되어 있는 존재의 무게를 다시 발견한다. 아픔과 괴로움은 존재자의 고독이 끝내 이르는 현상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고통과 죽음으로 연결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구절 어렵게 쓰여 있긴 하지만 뭔가 꼼꼼하게 읽으시면 되게 와닿을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 우리 주체는 어때요? 존재의 무게를 발견한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로운 주제지만 그 자유를 통한 우리의 노동이 결국 우리에게 존재의 무게를 발견하게끔 하죠. 아픔과 괴로움은 존재자의 고독이 끝내 이르는 현상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죽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죽음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예.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고독의 비극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이 강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 어떤 향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느낀 어떤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는 욕구와 노동의 괴로움에서 고독의 분석을 추구해야지 무에 대한 불안에서 고독을 분석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욕구, 노동, 이거를 통한 어떤 그 괴로움에서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분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무에 대한 불안이나,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는 아까도 그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예전에 그 실존주의에서 다뤘던 너무 이런 무에 대한 어떤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불안, 고독을 무조건 존재 불안과 연결하고 있는 거에 대한 레비나스의 어떤 좀 다른 인식이거든요. 비판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뭐 무에 대한 불안에서 고독을 분석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분석을 철저하게 욕구와 노동에서 오는 그 괴로움과 거기서 나타나는 고독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신체적 괴로움이라고 이름 짓는 괴로움을 두 번째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체적 괴로움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고독과 괴로움이 아니라 신체적 괴로움, 정말 현실적인 물질적인 것을 함께 연결하고 있죠. 신체적 괴로움에는 실존의 참여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명확한 거다라는 거죠. 신체적 괴로움이라는 건 속일 수 없는 명확함. 그죠? 우리가 보통 도덕적 괴로움에는 일종의 품위와 점잖음의 태도를 보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해방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신체적 고통은 어때요? 그 자체가 그것의 강도, 각각의 어떤 강도에 따라 존재의 순간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불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괴로움은 뭔가 추상적인 만큼 다루기 모호하고 그만큼 거기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뭐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신체적 고통이라는 건 존재의 면제 불가능성 자체다라는 거예요. 해방될 수 없는 불가능성, 그것은 존재의 면제 불가능성 자체다라고. 뭐가요? 신체적 고통이. 예. 매우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파고들고 있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단 말이 이상하네요. 제가 레비나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안락사 논쟁에서도 결국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정신적 괴로움 이전에 이 신체적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에게 안락사에 대한 고통을 허락해 달라라는 논쟁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레비나스는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죽음, 자살에 대해서도 결국은 온전치 않음, 그죠? 어떤 그 한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이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마치 철학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신체의 고통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관념론적으로.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해방될 수 없는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 속에는 어떠한 도피처도 없고, 다만 존재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도망갈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에 직접 노출된다. 고통이 그토록 뼈아픈 까닭은 그것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구구절절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들입니다. 고통은 삶과 존재의 궁지에 휘몰리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은 무의 불가능성이다. 말은 어렵긴 한데, 이런 무의 불가능성이라는 건 고통은 사실은 유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무의 불가능성이다. 뭐가요? 우리의 신체적 고통이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은 곧 유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 예. 어떤 무로 봐선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통 가운데는 불가능한 무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죽음에의 가까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뭘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제 죽음에 대한 성찰이에요. 고통 가운데 죽음의 어떤 가까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신체적 고통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떤 막연하게나마 뭔가 인식을 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되게 이게 하이데거의 죽음 개념과 레비나스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감정과 지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괴로움은 자신의 내면 속에 일종의 극단적인 고양 작용을 안고 있다. 그래서 마치 고통보다 더 가슴 찢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한다든지, 고통 그 자체를 구성하는 피난처의 차원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열린 영역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등등등. 자, 그래서 고통 그 자체가 그 자체에 완전히 묶여 있음을 그 본질로 하는 이 고통의 구조는 미지의 것에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그죠? 고통의 구조는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미지의 것에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이것은 빛의 용어로 도무지 옮길 수 없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죽음은 여러분 미지의 것이거든요. 이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결국은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까처럼 이성적인 빛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고통은요. 미지의 것이고, 예. 이것은 결국 되돌아오는 나와 자기의 친숙성에 대해서는 저항적이다. 절대 친숙하지 않는, 예. 죽음의 미지성. 이게 나온 거죠. 죽음의 미지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의 불가능성의 경험과 상관적인 이 죽음의 미지성, 미지의 세계. 예. 죽음이란 그것으로부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죽음의 미지성은 뭐냐? 죽음과의 관계가 빛을 통해서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그 빛의 관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자신으로부터 유리하지 않는 것과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죽음과 나의 이 연관성 없다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 죽는 거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죽음을 철저하게 미지의 것이고 죽음을 신비한 것으로 봅니다. 미지와 신비, 우리의 무지, 알수 없는 거죠. 죽음이 고통을 통해 모든 빛의 영역 밖에서 자신을 예고하는 방식은 결국은 주체의 당연히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이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주체는 이제까지 능동적이었게 봤잖아요. 막 홀로 서야 되고, 그쵸?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 바라보는 죽음 앞에선 우리 인간은 수동적 경험을 갖고 있죠. 신비로서의 죽음은 그렇게 이해된 경험과는 그래서 구별이 되고, 지식에서는 모든 수동성이 빛의 매개를 통해서 능동성이 된다.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능동적으로 바꿔내는 거죠. 우리가 세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내가 만나는 대상은 파악되고, 간단히 말해서 나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 그게 원래 그 빛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뭐예요? 주체가 그 주인이 될수 없는 사건. 그거가 관련해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그런 사건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빛과 지금 죽음을 대비하고 있죠. 빛은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역할이고 세계를 알수 있게 하는 거라면 죽음은 결국은 미지의 세계, 이성적이지 않고 알수 없음에 대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 안에서의 죽음의 분석이 하이데거의 유명한 죽음으로 향한 존재 분석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특별히 제시하는 게 뭔지를 알아보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 보는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달려가 보는.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본래적 실존에 있어서 오히려 최고의 밝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밝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최고의 남성다운 힘이다. 이제 뭐 레비나스는 이 남성적 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뭔가 남성적 힘이고 밝음이다. 그것은 현 존재, 다자인이죠. 현 존재를 통해 실존의 극단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 봄으로써 지금 우리 이 현재의 현 존재의 실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이데거가. 이 가능성이야말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손에 쥔다는 사실 자체, 능동성과 자유를 가능하게 만든다. 자, 뭐에서부터 시작했죠? 죽음을 향한 그 존재가 이런 걸 가능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밝음을 상징해요. 하이데거에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오히려 자유의 사건, 가능성을 가져다 주기에.
고통 속에서 주체는 이와 반대로 가능한 것의 한계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주체는 자신이 묶여 있고 압도되어 있고 어떤 방식에서 수동적임을 밝힌다. 뭐죠 지금? 이건 레비나스의 죽음이죠. 레비나스는 고통 속에서, 신체적 고통에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하이데거의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자신이 묶여 있고 압도되어 있고 어떤 방식에서든 수동적임을 발견하는 것. 죽음은 이러한 의미에서 관념론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수 없는 죽음의 무에서 분석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분석은 출발해야 된다. 나타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을 할때 하이데거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어떤 가능성의 영역으로 여겼다면, 레비나스는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죽음과 미래로 한번 가보죠. 죽음과 미래. 죽음과 미래. 죽음이 결코 현재일 수 없는 까닭은,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빛에 대해서도 낯선 것이어서 어떠한 가능성의 채택이 불가능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붙잡혀 있음을 뜻해요. 그렇죠? 불가능한데 그 안에 붙잡혀 있는. 죽음은 우리는 미지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있죠. 죽음은 결코 그래서 현재일 수 없습니다. 죽음 자체를 현재로서 땡겨오는 게 어떤 그 하이데거식의 방식이라면, 레비나스는 죽음은 결코 현재가 될수 없다. 죽음은 오히려 전적 타자성인 거예요. 죽음은 손에 거머쥘 수 없다. 거머쥘 수 없고 남성다운 힘, 주체 영웅주의 종말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데거가 했던 남성인가 밝음에 대한 거 레비나스는 끌고 와서 다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내가 주인이고 가능한 것의 주인이고 가능성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주인이란 사실이, 뭐 아까 우리 기존에 얘기했다, 아까 남성적 힘이나 뭐 영웅주의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죽음은 결코 지금일 수 없고 죽음이 현재 여기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현존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죽음이 여기 있다? 죽음이 현재로 와 있다라는 건 결국은 나의 현존이 아니다. 나의 존재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죽음의 가까움을 파악한 고통에는, 그리고 그 현상의 차원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동성이 수동성으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 이제 이 맥락 파악하셨으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능동성이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수동성으로 반전이 일어나죠. 고통이 순수 형식에 도달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고통 사이에 더 이상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그곳에서 극단적 수용의 최고 책임성은 최대의 무책임성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전도된다. 이것이 흐느낌이고 바로 이 흐느낌을 통해서 죽음은 예고된다. 죽는다는 것, 이것은 이러한 무책임성의 상태로의 회귀이며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먹거리며 흐느낌을 뜻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레미나스는 굉장히 세익스피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쓰네요. 지나가는 말로, 철학은 온통 세익스피어에 대한 명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는 종종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하간 세익스피어 얘기는 넘어가고요. 죽음 앞에서는 영웅이 붙잡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뿐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웅이 붙잡는 마지막 어떤 기회가 있을 뿐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웅은 항상 마지막 기회를 볼줄 아는 사람인데, 그는 완강하게 기회의 발견을 고집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죽음은 수용되지 않고, 죽음은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결국 뭐예요? 그냥 오는 거죠. 죽음은 저기서 그냥 오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어떤 수용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살은 모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은 모순이다. 죽음의 영원한 위협은 그의 본질의 일부이고 주체의 지배가 보장되는 현재에는 희망이 있다. 주체의 지배가 보장되는 현재에는요. 아까는 죽음은 현재가 아니니까. 희망은 일종의 목숨을 건 모험, 일종의 모순을 통해 죽음에 덧붙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죽음의 언저리에, 죽음의 순간에 죽어가는 주체에게 주어진다. 나는 숨쉰다, 나는 희망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문제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시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어떻게 다시 번역하면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말은 자신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의 자각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레비나스는 햄릿의 이 고뇌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햄릿의 고뇌는
죽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사실 죽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자신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사건과 타자. 자, 이제 우리는 죽음까지 왔어요. 아까 노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고독과 어떤 고통, 신체적 고통까지 얘기하다가 죽음으로 넘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드디어 타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건과 타자. 레비나스 철학에서 우리는 드디어 타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죽음에 관한 이러한 분석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가? 주체의 남성다운 힘의 한계가 곧 죽음이고, 익명적 존재 한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통해 가능해지고, 우리가 홀로 섰었잖아요, 원래. 예. 현재의 현상과 빛 속으로 나타나는 그 남성다운 힘의 한계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현실, 그에 대해 우리의 권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그에 대해 우리의 권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현실은 빛 속에서 이미 드러나요. 우리 인간을 압도하는 것들은. 근데 죽음에 접근해서 정작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특정한 순간부터 할수 있음을 더 이상 할수 없다는 점이에요. 할수 있음을 더 이상 할수 없다. 최소한 우리가 빛이었던 그 인식 세계에서는 할수 있음에 대한 건데, 할수 있음을 더 이상 이것을 할수 없다. 그게 뭐의 영역이요? 죽음의 영역인 거죠. 미지의 세계인. 주체는 주체로서 자신의 지배를 우리는 상실하는 거죠. 자, 우리는 더 이상 떠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를 떠맡기 때문에, 심지어 경험 세계를 통해 언제나 넘쳐흐르는 시각을 통해 사물을 수용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은 방식으로 사건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 그래서 시각을 통해 사물을 수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건은 뭐예요?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떤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덮칠 수 있다. 최소한 미리 짐작해 볼수 없이,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최소한의 계획도 세울 수 없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다. 사건은 갑작스럽게 도래하고 닥쳐온 것이다. 죽음, 그것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과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죽음도 사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이러한 죽음의 접근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 뭐를 알수 있죠? 절대적 다름에 대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절대적 다른과의 관계. 물론 그 관계는 아까처럼 뭔가 명시적이고 인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지배적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짊어지고 있는 타자성은 향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잠정적 규정으로서의 타자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자 얘기하면 뭐 데리다식으로 어떤 타자의 환대라고 할 때도 그랬을 때 결국 뭔가 우리가 하긴 뭐 그렇다고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데리다 잘 모르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왜 문화상대주의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뭔가 우리 외래 문화가 됐든 난민이 됐든 우리 어떤 방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할수 있잖아요. 타자를 함께 산다, 함께 한다고 할 때도 뭔가 우리화시키는 것, 동일화시키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타자성이 아니라고 지금 레비나스는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타자인 것. 예. 어떤 상황이 만든 타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곧 타자성인 그런 의미의 타자성. 그러므로 나의 고독은 죽음을 통해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다. 자, 이 말도 의미가 있네요. 우리는 존재의 홀로섬 속에서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독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결국 뭐였죠? 죽음이야말로 전적 타자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적 타자성과 결국 뭐예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됐잖아요. 관계가 있으면 고독하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깨어진다라고 표현했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봤죠? 예. 때문에 존재는 다원주의적이다. 우리의 존재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혹은 죽음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전적 타자와의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다원주의적이다. 다원성, 복수성. 그렇죠? 다원성, 복수성. 이제까지 홀로 존재하는 주체에 의해 그토록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소유되고, 고통을 통해 표명되었던 존재자의 존재 속으로 다원성이 이제 드디어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 존재 안으로 다원성이 들어왔고 잠입해왔고 죽음을 통해 존재자의 존재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죽음을 통해서 존재자의 존재는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러나 확실히 자신을 알려주는 타자는 주체가 존재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존재를 소유하지 않는다. 타자는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죠. 결국 이 타자는 아까 죽음의 특성과 똑같죠. 신비스럽고 인식될 수 없고 어떤 빛에 대해서도 저항적이다. 타자는 나와 더불어 공동의 존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타자는 나와 더불어 공동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그 다른 자아 자체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타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공동체와의 전원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타자 입장에서 봄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와 유사하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공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부정적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자하면 이것 아닌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레비나스가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타자 말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는 그래서 절대성인 거예요. 되게 절대적인 외제성. 우리에 대해서 외제적인 것. 타자와의 관계는 하나의 신비와의 관계고 외제적이다. 그래서 역시 신비롭고 외제적인데 이제 바깥인 거죠. 밖에서 존재하는. 자, 그리고 외제성은 공간의 특성으로서 주체를 주체의 존재를 구성하는 빛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로 환원시킨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 자신의 고독을 더욱 팽팽하게 지탱하고 죽음의 직면에서 설수 있는 존재만이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한 영역에 자신을 세울 수 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나왔어요. 자,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을 더욱 팽팽하게 지탱하고 죽음의 직면에서 설수 있는 존재만이 타자와의 관계가 가능한 영역에 자신을 세울 수 있다. 타자와의 관계. 이것은 결코 하나의 가능성을 손에 거머쥔다는 사실이 될수 없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는 타자의 관계와서 바로 서야 되는데 설수 있는 관계. 여기서 그래서 이런 얘기로 바뀌어요. 이 용어 잘 보세요. 이제는 타자와의 관계는 원래 그동안에는 세계와의 관계였잖아요. 이전에 주체가 세계를 구성할 때 세계와의 관계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즉 이성이죠. 이성을 통해서 보는 관계였다라면 우리는 빛과 이성으로 세계를 인식하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전적 타자와의 관계는 결국 이성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되려 에로스적인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빛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거. 예. 에로스적 관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음처럼 강한 에로스는 저 신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바탕을 제공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빛의 세계라고 할수 있는 플라톤주의와는 전혀 빛하면 보통 이성하면 플라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식의 에로스. 주체가 어떠한 가능성도 거머쥘 수 없는 죽음의 상황으로부터 타자와의 존재의 또 다른 특성을 끌어낼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소나기에 질수 없는 것이 미래다. 자, 미래. 우리가 결국은 자, 죽음, 미래, 타자, 다 결국은 뭔가 지금 동일한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죠.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미래 역시도 거머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초월성, 미래의 외제성은 미래가 절대적으로 예기치 않게 닥쳐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결국은 공간적 외제성과는 다른 거다.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뭔가 우리 삶을 던지는 투사, 이런 것들은 베르고송이나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론들이 마치 시간의 본질적 특성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베르고송은 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미래에 대한 어떤 투사 이런 개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래로 우리를 던지는 뭐 이런 자유 이런 영역들을 얘기했었는데 레비나스는 아니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야. 미지의 것이야. 전적인 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미래 그것은 타자이다. 자, 그래서 미래는 곧 타자고 죽음도 타자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미래와의 관계, 그것은 타자와의 진정한 관계이다. 오로지 홀로 있는 주체에게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 우리는 처음에 기억하실 거예요. 레비나스에게 시간이란 결국은 뭐예요? 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지, 나 홀로 있을 때의 시간은 시간이 아닌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타자와 타인. 자, 이제 3장의 마무리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타자와 타인.
그래서 이 타자적인 것은 결국은 뭔가 이제 우리의 인격체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 속에서 사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죠? 원래는 주체가 여전히 주인이고 주체는 그와 함께 언제나 홀로 있는 그런 대상의 가능성에 대립시켰었는데, 그죠? 근데 주체가 아닌 그런 사건의 가능성, 아까 죽음, 미래 뭐 이런 거죠. 이러한 사건을 신비로 특징지었고 아직도 나의 죽음. 자,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 타자로서 나의 존재의 소리로서 알려진 죽음, 이것은 과연 아직도 나의 죽음이라 할수 있는가? 만일 죽음이 만일 고독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면, 자, 죽음이 고독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면, 죽음은 오히려 고독을 소멸시키고 주체성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에는 죽음의 사건에 직면하는 주체와 사건 자체 사이에 일종의 심연이 놓여 있다. 그런데 거머쥘 수 없는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이 질문인 거예요. 죽음은 아까 알수 없는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거머쥘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미지의 것이에요. 근데 그런 미지의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닥쳐오는가? 존재자와 타자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일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존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의 인격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익명적인 있음, 존재자 없는 존재 일리아죠. 일리아에 대한 자신의 정복과 주체의 지배와 주체성의 정복을 보존할 수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하면서도 말이죠. 그쵸? 존재자는 타자에 의해 자기 자신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타자와의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레비나스도 의문을 품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앞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초월 가운데서의 자아의 자기보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가 객체를 수용하듯이 그렇게 죽음을 수용할 수 없다면 자아와 죽음 사이에는 도대체 어떠한 형식으로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자아와 죽음 사이에는 어떻게 형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화해가 가능할 것인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고자 하며 동시에 존재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영혼을 빼앗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 한 죽음이 자아에게 그의 존재 가운데서 일어날 때 홀로서기를 통해 획득한 자유를 보존하면서 죽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자 없는 존재 속에서 우리는 홀로섰고 자유를 획득하고 보존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죽음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이 도래하면서도 동시에 주체는 마치 하나의 사물, 하나의 대상을 수용하듯이 그렇게 죽음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건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는 변증법적 상황을 그동안 우리가 논해왔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자. 그렇죠? 이것은 이제 뒷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겠죠. 주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결국 우리는 얼굴을 통해서 마주하게 된다라고 해서 얼굴을 등장시킵니다. 레비나스에 있어서 이 얼굴 개념은, 타인의 얼굴 개념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마주한다. 이러한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고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레비나스는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자적 개념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타인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빼앗는 얼굴과의 만남이다. 받아들인 타자, 그것은 타인이다. 자, 시간과 타인. 자, 이제 우리 얼굴까지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시간과 타인.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실존주의 측과 마르크스주의 측에서 우리에게 제안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타자성이라는 것이, 혹은 뭐 여기서 자유라는 것이 실존주의 측과 마르크스주의 측에서 제안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게 희망한다. 자, 그래서 레비나스도 이게 강의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시간의 한계상
시간 자체가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상황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거기까지만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주어진 미래, 사건의 미래는 아직 시간이 아니다. 자, 아직 시간이 아니래요.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미래는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미래,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미래라는 거죠. 시간의 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현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미래는 현재와 관계를 맺을 때 시간이 될수 있죠. 이두 순간 사이의 결합은 어떠한 것인가? 엄청난 간격과 현재와 죽음을 갈라놓는 엄청난 심연을 가지고 있는, 하찮으면서도 동시에 무한하기까지 한, 그래서 희망의 장소가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언저리를 가지고 있는 이두 순간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뭐 쉽게 얘기해서 미래와 현재는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이거겠죠? 단순히 그래서 순수한 어떤 인접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과 지속의 약동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미래를 침식할 수 있는 능력이 죽음의 신비를 통해 우리에게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철저하게 가능성이 아니라 알수 없는 것, 미지의 것, 거머쥘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레비나스의 입장에서는 다른 학자나 다른 학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와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와의 관계, 즉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은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거다. 결국은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미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은 진정한 시간의 실현이다. 알겠죠? 왜? 시간은 타인, 즉 관계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는 거기서 시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시간의 실현이다. 미래로 향한 현재의 침식은 홀로 있는 주체로서는 아닌 거예요. 홀로 있는 주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상호주관적인 것. 시간의 조건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강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면 뭐예요? 우리가 홀로선 존재자가 노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어떤 고통, 확실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고독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향유 속에서 우리는 또 고통을 느끼고,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촉박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을 만나게 되고, 죽음은 결국은 인식할 수 없는 미지의 것이라는 것. 철저한 미래적이고 죽음은 타자적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 미래, 타자가 다 같은 연결성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래의 어떤 그 미래와의 어떤 관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현재와 만나게 되는가? 결국 시간은 어떻게 파생되는 것인가? 결국 이렇게 타인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함으로써,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도래고 사건의 도래인데,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그래서 레비나스는 현재 이 3강까지 우리의 얼굴을 등장시켰다. 타인의 얼굴까지 등장을 시켜서 시간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마지막 4강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까 잠깐 등장했던 그 에로스적인 측면,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개념까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과 타자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마지막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